같은 주인공을 따라간 윤 PD에게 교도소의 출입 허가가 떨어지고 남자의 정체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예. 뭐 요 카메라는 어차피 있지만 아유 저희 촬영팀이 이 카메라 못 가겠죠. 안 되죠. 네, 교도소는 특수 보안 시설의 성격을 띠는 공간이기 때문에 모든 외부 소지품을 맡기고 난 후에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 어려운 곳인데. 그렇죠. 네, 돈이 정말 많죠. 자, 교도소 내부 지리마저 훤한 이 남자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 속 2호처럼 연결된 여러 개의 문들을 익숙한 듯 거침없이 드나듭니다. 예, 이게 우리 공장입니다. 아, 여기가요? 네. 네? 공장이라고요? 아니, 여자 교도소 안에 남자의 공장이 있다? 수용생활과 노역을 함께해야 하는 것이 징역. 노인이나 환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용자는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하는데요. 자, 그중 작년부터 문을 연 이 공장은 외부 기업과 연계돼 있어서 대부분 장기 복역하는 모범수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용생활 한 지는 지금 5년 정도. 아, 수용생활 5년. 그리고 여기서 4년. 4년. 네. 네. 밖에 있었을 때 직업은 뭐가 있었어요? 그냥 조그맣게 사목, 가게만 좀 했었어요. 언젠가 될지 모르는 출소 이유를 준비하며 기술을 배우는 수용자들. 그렇군요. 단순한 작업을 하며 차분하게 있다 보면 지난 날에 대한 아쉬움이 떠오릅니다. 내가 여쭤봐도 될까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네. 솔직하게는 지금도 꿈꾸는 것 같아요. 제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술 때문에 사고가 나서 이곳을 왔는데요. 지금도 믿을 수가 없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곳에 있다는 게. 한순간에 실수를 하셨군요. 네. 믿어지지 않는 교도소 생활.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수용자들의 비율은 남성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지만 여성 수용자들의 범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여성 범죄자의 극단적인 선택에는 가족, 특히 남편의 학대를 참지 못한 자기 방어 형태가 많기 때문인데요. 장기 복역수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보라색이에요. 제가 보라색. 이거 개인적으로 사서 입으시나요? 아니, 가려서 지금 하는데요. 말하자면 무량수, 모범수들만 입는 거예요. 아, 네. 모범수들만 입는 색깔? 네. 그만큼 지역을 생활을 많이 한 것이죠. 오늘 올해 몇 년 동안? 15년을. 15년. 언제 출소 예정이세요? 예정은 언제라고 하긴 2년이 남지 않았어요. 예? 2년만 살지 않으면 2년? 예, 그 정도 희망이 있었네요.